걸 들고 가주세요. 나가시는 거야?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요. 네.
글씨체가 혹시 우리 애기 혹시 밤에 칙칙한 냄새 나지 않을까? 야, 만약에 내가 보냈으면 아, 그거 그 애기라고 생각하고 말투만 좀 들키자. 맞아. 그리고 비어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애기 공개해도 되는 거 알아 맞춰도 되는 거야. 비어 맞아. 고마워요. 저거 근데 알려주세요. 드세요? 예, 드레스룸 이게 숙면 탈취 되게 냄새도 할수 있고 옷이라도 할수 있는 예, 옷이라도 할수 있고 지원 보여주죠. 지민이 방에 냄새 자, 저 하겠습니다. 지민이는 나 냄새 괜찮아. 피곤해. 뭐가 나 좋아해. 지민이 냄새 좋아. 지금 박스부터 일단 뭔가 냄새 스타일인데 고마워요. 정 그래, 야, 나 의미 있는 거 있다고. 나 냄새 있는 거 아니야? 뭔가요? 뭐야? 오! 야, 잘 쓰겠다. 오! 쟤 이거 공격해 어디서 뭔데? 뭔데? 어디서? 뭔데? 왜? 아니, 이게 진짜 존재 아니야 아니야 우리 존재 파이팅 야 그렇게 내년 투어 있잖아요 저희 네. 아 근데 이제 투어를 생각해서 이거 투어 또 약간 특별하게 투어를 한번 출발하면 오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청색깔 추천해드리는 아니, 거예요 이거 반바지가 투어 아닙니까 네 사이즈가 아 특별히 라지 사이즈로 해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볼까요 자 분명히 못 드리겠다 이거 뭐야 내 머리가요 네 뭐죠? 애들이 잘 먹어? 네, 형이 예시 보니까 그냥 오늘 골든 바지 입고 왔어요 뭐야? 먹는 것도 있다 그거 많다? 클리닉 아니 뭐야 휴지 육포 육포 세대 지포 앉아서 육포 아네 오지모포 클리닉스와 육포 50원에 야 진짜 야 진짜 야 누가 사는 품종이야 야 누가 품종 아니야 누가 이거 나눠서 뭐 사먹고 야, 그게 뭐야? 야, 누가 진정의 냄새가 뭔 소리야? 누가 주유소에서 이거 한번 줬어, 나한테. 뭔 소리야? 야, 글씨 봐봐, 야, 글씨 봐봐. 야, 글씨 봐봐. 와, 진짜 글씨 봐봐. 야, 진짜 글씨 김덕진. 야, 글씨 김덕진. 잘못 잡혀. 글씨예요. 글씨. 자, 마스터가 기분 좋으라고. 1년 내내 주무실 말이 있길래. 언제나 행복하게, 형님. 야, 너가 일본에서 육포랑 오징어 되게 맛있는 거 사실 뭐 생각해가지고 사온 거야. 루치씨도 너 맨날 흘려가지고 뭐. 야, 너 이거 잘 닦으라고 내가 루치씨도 샀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는 진짜 좋아하겠다. 야, 괜찮다, 요즘. 이거 맞추고. 재밌다. 뭡니까? 그냥 뭐 해주세요 이렇게
뭐야? 여기 샀네요. 봐봐요, 봐봐요. 필요 없어, 안 필요 없어. 잘 보세요. 왜냐면 제가 꼭 선물하고 싶었어요. 형, 육포가 낫네요. 그래, 야, 육포가 낫네. 육포가 낫네. 제가 5천원 야, 팬티 괜찮지? 야, 야, 편지 이거 괜찮지? 야, 편지 편지랑 같이 가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며 주날 때마다 꺼내볼게. 메리 크리스마스. 찢어주세요. 가방에 넣어다니고 인증이나 찍어야 돼요. 네. 아, 진짜 진짜. 근데 상상도 못할 거고. 현장 배우고 있어. 아, 근데 대박이다. 근데. 아, 어디서 났어요? 이거? 회사 가가지고. 어디서 났어요? 15,000원에 옷을 깎아주더라고. 멤버라고, 멤버한테 해서. 아, 정말 이거 표정 관리 시작했는데. 근데 이거 인쇄해서 이것만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15,000원. 옛날에. 아니, 옛날에 괜찮아. 나 사실 주민이나 후배가 걸렸으면 했어. 왜? 아, 너네 진짜 잘못 알고 왔던데. 아니 진짜 나 갖고 다녀. 형 주민도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아니 야 나 갖고 다닌다니까. 날 믿어 진짜 키웠으니. 알겠다. 아니, 다음에 그러면 내가 화계장 쪽으로 다음 회 때 너희 형 가방을 내가 챙겨가겠어. 뭐야?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너 오신 거 같은데. 야 나도 내하고 오신 거 같아. 티셔츠 같은 거 아니야? 내부 아니까 내부? 먹는 거라도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다. 야 진짜 글씨만 박지민이다. 심지어 BTS 지민 이렇게 적혀있어요. 야 글씨만 봐 박지민이다. 야 딱 이랬다고 말했어. 솔직히 야 요즘 이거 뽑아낸 게 낫잖아. 야 뽑아 낫지 박지민아. 야 아예 다 까먹고 베스트 선물하고 우리 투표해봅시다. 야 요즘 만 원이면 요즘 하나 비싸지 않나? 야 되게 비싸다. 이게 작잖아요. 야, 뭐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뭐? 너 건빵 해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나도 내가 가자니까. 그 사람 이렇게 해고다니 먹을 수 있어. 너 공장 갔다 왔냐? 아니, 나 하는 일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김세가 끝이면 끝 아니야?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아니, 많이 넣네. 나 볼까? 아, 궁금하다, 이거. 비누? 설마. 뭐야? 비타민C 슬라이스 드림. 오, 좋다. 야, 이거 좋다. 아, 이거 젤리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맛있어요. 젤리 맛있어. 내가 형한테 줬잖아요. 어, 맞아. 보겠습니다. 자. 니가 랩한테 준 거 랩몬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저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 이거 얘기해 준 거야? 나도에 잘 챙겨. 진짜 먹기 귀찮으니까 먹기 쉬우라고 샀다. 어이 정국아. 그래 정국아. 아, 글씨 진짜 전정국이다. 아 그래서 정국이 나름 정국 귀여운데요? 네. 귀엽다. 어떻게 이거 사준 거라 했냐? 형!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맛있어요. 이게 많아가지고 소속이야. 아니 저만 귀엽습니까? 저만 초반됐을 거예요. 아니 나는 엄청 생각해서 많이 샀는데. 아 귀여워. 나도 너무 좋아해. 귀여워. 야 저만큼 귀여운 게 있을 것 같아? 그래. 나 이제 제이홉 나왔어요. 제이홉. 저요? 저거요? 자 라스팡인가요? 아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 선물이에요? 랩몬의 선물이 되네요. 아야 근데 오빠 자업 자득이랑 딱 어울려. 나 부모님의 선물 받았네. 진짜 자업 자득이야. 자업 자득? 근데 랩몬이 원래 랩몬이 누가 사이 되게 너도야? 혹시 자업 자득인가요? 너도야? 야 이게 뭐 너도야? 야 이게 대단하네요. 너도야? 역시 친구입니다. 뭘 살게 또 패키 샀나요? 야 나 그래도 까만 무지야. 아 저기 나왔다. 속옷 언더웨어. 야 그런 이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사용 방법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제가 왜 저도 원래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 네네. 그래가지고 속옷 이야기했는데 생각해서 아니 지금 너무 속옷 많이 한다.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진짜 해서 그걸 산 거예요. 아, 속옷 사실 속옷 사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속옷 파티 할 뻔했어요. 난리 날 뻔했네요. 네. 그래도 이게 제가 워스트인가요? 제 워스트 아니에요. 휴지랑 제일 아니에요. 휴지 뭡니까? 아 잠깐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가장 잘산 거 하나랑 제일 진짜 못 산 거 하나 고릅시다. 넌 나한테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뭐냐? 가장 잘 산 거 투표해봅시다. 자 투표 저는 성인철 치즈 한 표 합니다. 저는 제리 한 표 합니다. 저는 수미 한 표
솔직히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과자. 저는 솔직히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야, 야, 하지마, 하지마. 이거 좀 마지막이야! 아니, 아니, 하지마! 대유씨, 선배, 솔직히. 아. 아, 그러면 다들 1표가 너무 갈리니까 제 2장 하나 봅시다. 제 2장. 야, 그럼 워스트. 예, 워스트가 뭐야? 워스트가 포인트. 자, 하나. 포인트 하나씩 봐. 그래. 워스트요? 어, 저는 아크리스텐 말씀드릴게요. 저의 휴지요? 저 아크리스텐데요? 저도 아크릴이요? 저 휴지요? 저 아크릴이요? 저 팬티요. 이거 이게 왜 차이야? 아,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야 듣지 마 내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없어서 못 구하는 겁니다. 네? 부럽다. 그 어디서 못 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있는 겁니다. 진짜 재밌네요. 예. 네. 소소하게 이렇게 멤버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네. 자, 솔직히 저 청색 반주 갖고 싶어요. 너 해. 야, 너 내 손으로 야, 내 지민아. 농담인데요. 아, 저 그래. 그런 아크릴인데 그렇게 막 손. 아, 진짜. 아, 아니요. 손으로 표현하세요. 제가 사이즈도 줄여서 입을게요. 사이즈 얼마 맞게요? 뭐가요? 아니, 좀 그런 거 은밀하게 진행하세요. 말하세요. 네. 자, 이게. 예.